새로 들어오시나 혹시? 아 뭐지? 진짜 본능적으로 이런 거예요. 죽일 일은 없잖아요. 고민이야. 저도 조금 그 생각. 하이님 민호 아니에요? 민호 닮았다. 노력을 해드렸답니다. 아, 자기가 강하죠. 습관적 셀카. 와우. Who is he? 누구시지? 호아님 이거 보셨어요? 의문의 남성분이 셀카를 찍어놓으셨는데. 그러네. 그래서 누구시지? 유명 아닌데, 그쵸? 새로 들어오시나 혹시? 그리고 심지어 약간 잘생기셨더라고요. 사진 속에 그 분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뭐야? 근데 세승님 이거 봐요. 아 뭐지? 그때 초아님인가 그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진짜 본능적으로 제가 이런 거예요. 윙크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인상 찌푸려지고. 근데 진짜 그 순간에 그 본능적으로 막 이런 게 진짜 참을 수가 없죠. 아 뭐지? 수습하려고 누구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새로운 입주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죠? 왜냐하면 죽일 일은 없잖아요. 와 이걸 이렇게? 너무 서로 착해졌어. 어머 이거 끝나? 연수도 연기다 진짜. 맞잖아요 대배우. 형님 쌩얼이세요? 네. 재용님 쌩얼이 훨씬 나으신데요? 그 아지트 올 때 쌩얼로 왔거든요 오빠가? 근데 화장 지운 게 훨씬 낫던데요? 그래서 저희 다 막 재용님 화장 지운 게 더 나은데? 진짜 말하기 싫었는데 제 입으로. 제가 그때는 딱 오빠 좀 띄워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여가지고 막 재용님 피부 진짜 좋은데요? 재용님 쌩얼 진짜 좋은데요? 막 이러고 주연님이 오빠한테 공유 닮으셨다고 막 이랬는데 저 재용님 누구 닮으셨는지 찾았어요. 누구예요 재용님? 공유요. 저도 조금 그 생각했어요. 진짜 입가깨물로 진짜 공유 있어요. 공유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여유 있는 이 제스처가. 샤이니 민호 아니에요? 샤이니 민호 닮았다길래 진짜 민호다. 민호 닮았다. 민호 닮았다. 샤이니 민호 아니에요? 근데 민호 얘기 들으니까 진짜 닮았다. 노력을 해드렸답니다. 아휴 힘들다. 아이 진짜.